BTB 용액은 연기성에서 파란색을 띱니다. BTB 용액에 숨을 불어넣어 용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제가 농도가 진한 BTB 용액을 사용해서 천천히 반응하는데 지시약을 중류수로 묽혀서 사용하면 좀 더 색 변화를 빠르게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색깔이 변했는데 BTB 용액이 녹색으로 변하면 용액의 액성은 중성이 됩니다. BTB 용액에 계속 숨을 불어넣으면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하면 액성은 산성을 띠게 됩니다. 식물이 용액 속에서 광합성을 했다면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고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노란색으로 유지됩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에 검정말 잎을 넣고 잠깐 햇빛에 반응시켰습니다. 빛을 받은 검정말 잎은 광합성을 하면서 용액 속 이산화탄소가 소모됩니다.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점차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합성을 하면 용액 속 이산화탄소가 사용됩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충분히 감소하면 BTB 용액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